이제 11장이지요. 자질병이여 신을 자로이사 문인으로 위신이러니 부자시 거위하야 무가시니라 자로욕 이가신으로 지기상하니 기의실 존성이니 미지소이 존야람 평간왈 구의제라 유지행사야여 무신이 위유신하니 오수기요 기천훈전 평가는 소차야니 병시에 부지라가 기차에 내지 기사고로 언아지 부당유 가신을 인계지지하님 불가기야 오늘 이비유신즉 신은 기천이님 이니 기천은 막대지죄라 인이 자구하니 기책자로이심이라 차하여 여기 사오신지 수야론 무명사오 이삼자지 수호와 차하여의 종부득대장이나 여의사오 도로호와 무능은 영야라 대정은 위군신 예장이요 사오 도로는 위기 불장이니 우효지 불필연지고람 범시왈 증자 장사의 기역체괄 오득 정의 폐언이면 사이의라 하시니 자로욕존 부자로되 이 부지 무신지 불가 위유신이람 시로 하모 행사하야 죄지 기천하니 군자지여 언동의 수미나 불가불근이람 부자심미 자로 부자심징 자로는 소위 경학자야람 양시왈 비지지의 성즉 용지자사하야 부지행기소 무사하야 왕왕차하모 행사 기천인 막지지야니 기차루지 위훈전 이제 이 장은 이제 죽음에 임해서 그런 장인데요. 자, 질병 이어신을 공자께서 질병이 있으시거늘 여기 질병은 병이 아주 위중하시거늘 자로 사문인으로 위신이라니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용기가 아주
띄어놨던 자로가 문인들로 하여금 그 문인들로 하여금 위신 신은 이게 신하를 삼았다라는 게 아니라 가신을 삼은 거예요. 공자님 그 가신을 삼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려고 이렇게 가신을 삼았다니. 부자 시 이 거위 하사 하야 무 가신이라. 공자께서는 이때 당시에 이미 거위, 그 위는 이게 벼슬 위자죠. 벼슬을 버리고 나오셔서 무 가신이라. 가신이 없을 때였다 말이지. 자로 욕 이 가신으로 치 기상하니. 그런데 자로가 가신으로서 그 상례를 치르고자 한 것이니, 만약에 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그 가신들로 하여금 상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기의 실존성이니 미지 소이 존야라. 그 의도는 실상 성인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미지 소이 존야라. 소이 존은 높이는 소이, 높이는 이유,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러나 아직 미자죠? 아직 그 참으로 높이는 방법을 알지 못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대신들이라든지 높은 고관 대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가신을 두어서 그 가신들이 상례를 치르는 풍속이 있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은 이미 벼슬 자리를 놓고 나오셨는데도 공자님한테 가신을 세워서 상례를 치를 준비를 했다 말이죠. 병간활. 병이 이 간자는 이제 차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위중하시던 질병이 차도가 있으시자. 왈 쿠이제라 유지 행사야요. 그러자 공자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위독하실 때는 이것저것 파악을 못 하셨지, 편찮으시니까. 그러다가 병이 조금 나아지시니까 없는 가신이 어디서 생겼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 자로가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를 아는 거죠. 그러자 구의제라. 오랠 굿자죠. 오래도 되었구나. 유지 행사야요. 여기 사자는 거짓 사자예요. 유는 이게 자로의 본명이지요. 유지 행사야요. 이건 뭐예요? 유가 거짓을 행함이요. 자로가 거짓띔을 행한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무신이 위 유신하니, 나는 가신이 없는 사람인데도 위 유신하니 가신을 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오 수기요. 내가 누구를 속일 기자죠. 누구를 속였겠는고. 기천원자. 그것은 하늘을 속인 것이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늘을 속인 거다. 병간은 소차야니, 병간이라는 것은 조금 소차죠. 조금 차도가 있는 것이니, 병시에 부지라가 그 병이 위독하셨을 때에는 알지 못하시다가 기차에 이미 차도가 약간 생김에 내치 기삭으로 곧 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언 아지 부당류 가신을 인계지지하니, 말씀하시되 내가 마땅히 가신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아르니 불가 기한을 속일 수 없는 것이거늘. 이위 유신즉, 가신을 두게 되었은즉, 신은 기천이니 이것은 하늘을 속였을 뿐이니, 남을 속이기 이전에 내 양심을 속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 속에 쓸 것이니 이니 기천은 사람으로서 하늘을 속이는 것은 막대지 죄라. 이 막대 용법 말씀드렸지요? 그거보다 더큰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막대지 죄라. 그거보다 더큰 죄는 없는지라. 더큰 것은 없다 말이죠. 이니 자고하니 그래서 그 자로가 잘못은 했지만 누가 속였다고요? 내가 하늘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인용해서 끌어당겨서 자고하니 자신의 허물 붙자죠. 자신의 허물로 이 했으니 이 자는 여길 이 삼을 이이 위에서 윗자를 생략한 걸로 보십시오. 그럼 되죠. 기책자로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자로를 꾸짖는 것이 심한 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어찌 네 잘못이겠느냐? 내 탓이지. 그럼 결국엔 내가 그 꾸짖는 말씀이 더 심한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차, 여, 여기, 사, 어, 신지, 수야론. 여기, 더블여자, 극이자, 여기, 그 다음에 사, 어, 신지, 수, 야까지가 에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논, 이라는 토를 달아요. 론, 뭐뭐 하기, 론, 이렇게. 문영, 끝에 호, 이렇게 되면 문영피. 그럼 에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함이 더 낫다. 이런 문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여 여기 사어 신지수야란. 또 내가 그 가신이지요? 가신들의 손에서 죽는 것보다는 문형은 어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찌 이삼자의 손에서 죽는 것만 못하겠는가? 이, 삼자는, 이게 둘, 셋, 그러니까 두선엇,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내 옆에 있는 너희 몇 명, 즉, 너희들, 즉, 내 제자들한테서, 제자들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 여, 종, 부득, 대장이나, 또, 내가, 종자는 비록 종자예요. 내가, 비록, 부득대장, 대장을 치룰 수는 없다 하나. 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예를 갖춰서 치르는 장례식을 대장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비록 그런 대장을 치룰 수는 없지만 여 사어 도로호와 내가 저 도로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되겠느냐. 내 비록 관직은 없다 해도 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네가 네 생각으로 이렇게 가신을 세웠더냐 그런 말씀이죠. 문영은 영야라. 이 어찌 영자고 또는 차라리 영자고 안녕할 때는 편안할 영자지요. 이게 해석을 다 달리하던데 문영은 어찌 없으랴 이런 말인데. 어찌 영자를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대장은 위 군신 예장이요. 대장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신하나 그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아니면 군신들이 저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어 도로는 도로에서 죽었다, 죽는다라는 말은 위 기이 부장이니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을 갖다 버려서 묻지 않는 것이니 우 효지 이 불필연지고라 또 효지라는 것은 깨우쳐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필연지고 반드시 그렇지 않은 까닭으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범씨말 증자 장사에 범씨가 말하기를 증자가 장차 돌아가시려고 할 적에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죽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공자가 이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반증하고 싶어서 범씨가 여기 증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증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함에 기이 역체발. 이 죽기 직전에 이 뭐라 그랬냐면 저 앞에 나왔잖아요. 이내 손과 발을 덮어놓은 것들을 열어봐라.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이 역체발. 일어나서 당신이 깔고 누웠던 이 책자가 깔 자리 책자예요. 지금 말하면 방석이에요. 당신이 일어나서 당신이 깔고 있던 그 자리가 대부들이 깔고 있는 자리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깔자리를 바꿨어요. 바꾸면서 말하기를 오, 득 정이 풍 아니야 정이 폐언이면 사이의라 하시니 내가 여기 득자는 득부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득은 뭐뭐 할수 있다. 부득은 뭐뭐 할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이 폐언이면 사이의라 하시니 바르게 죽을 패자요. 바르게 죽게 된다면 바르게 죽을 수만 있다면 사이의 이사자지요. 이것으로 이것이 따름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것이면 족하다. 내가 바르게 죽기만 한다면 그뿐이다라고 하셨으니 이게 그 잔주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잔주에 있다든가 같이 보시죠. 잔주에 보면 예기라는 책에 그 단궁이라는 편명이 있어요. 거기에 증자의 죽음에 임박한 자리, 그 대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증자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병이 위중해서 누워 계신데, 깔고 있는 자리가 증자가 깔아야 될, 증자의 신분에서 깔아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깔고 있는 자리가 그게 선생님 자리가 아닌데요? 라고 하자, 그 증자가 그러냐라고 묻고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식한테 물었어요. 저게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수족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못하니까 내 자리를 이렇게 비켜줄 테니 아들한테 이 자리를 좀 바꿔 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끝에 내가 바르게 평생을 살았는데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과연 내 진심이 아닌 내 분수 밖에 있는 저런 자리를 깔고 죽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 득 정이 폐언이면 사이의라 하시니 자로 욕존 부자로 돼 그랬다 하니 자로가 선생님을 높이고자 했으되 이 부지 무신지 불가위 유신이라 그랬는데 무신지 신하를 두지 신하가 없는 사람이 즉 가신을 둘수 없는 사람이 불가위 유 가신이라 가신을 두게 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 본분이 가신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입장인데, 가신을 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지. 시로, 이래서, 이러므로, 함어 행사하야. 이 거짓됨을 행하는 데에 빠지게 되어서, 죄지 귀천하니, 그 죄가 하늘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군자지어 언동에 군자가 말을 하는 데라든지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미나 비록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불근이라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부자 심징 자로는 그래서 공자께서 깊이 자로를 징계하신 것은 소위 경학자야라. 그것은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준 이유가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깊이 우리 학습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경계를 준 이유가 된다 이거지. 양시왈 비지지이 의성즉 용지자사하야. 양씨는 또 말하기를 비지지 여기 알지자죠? 아는 것이 지극치 아는 것이 지극하여 아는 것이 지극하고 뜻이 참딜성자야. 뜻이 참되지 못하게 되면 용지자사하여 지혜 쓰기를 스스로 사적으로 해서 즉 사지를 써서 사지란 말 들어봤어요? 사지는 사사로운 지혜 다시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지혜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사지예요. 그러니까 용지자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혜 쓰기를 스스로 사적으로 해서 사사로이 하여 부지 행 기소 무사하야. 해석이 잘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지하고 행 기소 무사를 가루를 쳐보시면 그 무사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일이 없다, 일삼을 게 없다 이렇게 할수 있지요. 소무사는 일삼을 바가 없다, 그지요? 기소무사는 그 일삼을 바가 없는 것을 행하여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예, 부진 나중에 해석하고요. 그 일삼을 바가 없는 것을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 할 일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 왕왕 자하모 행사 기천이 막지지아니. 왕왕은 이따금 왕왕 스스로 하모 행사 기천 거짓을 행하고 하늘을 속이는 데에 빠져서 빠지면서도 막지지아니. 이 막지지라는 말은 결코 알지 못하니, 절대로 알지 못하니, 결단코 알지 못하니, 기 자로지 미훈저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자로를 이를진저. 자로가 공자님한테 이렇게 했던 그 일이 자기의 사지를 쓴 거란 말이죠. 사지를 써서 남들 다 아는 것을 자기 혼자 이렇게 속이게 됐으니 자기는 잘못하는 줄도 모른 채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지 행 기소 무사하야. 그 일삼음이 없는 바를 행하는 줄도 알지 못하여. 자기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을 일삼는다라는 것도 모른 채 왕왕 차하모 행사 기천이 이따금 이따금 스스로 거짓을 행하고 하늘을 속이는 데에 빠져들면서도 막지지 아니 결코 알지 못했으니 기 자로지 미훈저 그것은 그 자리가 바로 자로의 이번 일을 처리할 때의 그 일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겠다 이거죠.